아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치킨집을 하려면은 노원구에서 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라. 또 음식점과 휴대폰 매장, 커피숍의 60% 이상은 창업하는 지 3년 안에 문을 닫는다.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서울 어느 지역에서 어떤 업종을 창업해야 성공률이 높은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수도권 뉴스 분석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볼만한 신작 영화를 소개하는 영화관 가는 길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부에는 포스텍 박형주 교수와 함께 다소 따분하게만 느껴졌던 수학과 철학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보는 수학이 철학을 만났을 때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은 샵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월 29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한 주간 수도권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는 시간. 수도권 뉴스 분석. 네, 수도권 뉴스 분석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은데 서울 어느 지역에서 어떤 업종을 택하는 게 좋은지 참고할 만한 그 자영업자 업종 지도라는 게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2014 서울 자영업자 업종 지도라는 게 발간이 됐는데요. 예.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울 소재 외식과 서비스, 도소매업체 등 생활 밀집형 43개 업종의 밀집도, 창업 후 연차별 생존율 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예. 커피 음료나 편의점, 피부관리실, 보육시설 등 그 14개 업종은 5년 연속 업체 수가 늘었고요. 예. 반면에 슈퍼마켓이나 과일채소점, 문구점, PC방, 여관업, 세탁소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 감소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슈퍼마켓, 채소점, 문구점, PC방, 세탁소 이런 게 감소한다고 나왔는데 그만큼 문을 닫는 비율이 높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이 3년간 생존율, 그러니까 창업 이후에 그 3년 동안 살아있을 확률, 예. 창업 이후에도 3년 동안 계속 창업을 하고 있을 확률을 보면은 PC방이 32.9%로 가장 낮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을 연 지 3년이 못 돼 문을 닫는 PC방이 무려 67% 가까이 된다. 예, 한동안은 PC방이 참 많았었는데. 그렇죠. 예. 네, 당구장도 35.9%밖에 안 됐습니다. 예. 네, 그 휴대전화 판매점도 40.3%, 분식집 42.5%, 부동산 중개업 47.3% 모두 생존율이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예. 전체 업종의 평균 3년간 생존율을 보면 53.9%라고 예. 보는데요. 이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치이죠. 그렇군요. 반면에 또 성공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업종도 있던데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간 생존율, 그러니까 창업 이후에 3년 동안 계속 3년 이후에도 계속 그 사업을 하고 있을 확률을 보면은 네. 이 가장 높은 업종 보육시설과 노인요양시설로 두 네. 업종 모두 100%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84.7%. 자동차 수리점도 꽤 3년간 승진율이 높은 편인데요. 82.5%로 나타났고요. 인테리어는 78.4%. 예. 일반 의원이 78.2%로 그 뒤를 이제 잇습니다. 예. 보육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이 100%니까 이거는 뭐 문을 열면 문 닫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 조금 좀 이건 다른 소식입니다만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도를 경기특별도로 설치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각 시도 자치구 가운데 경기도가 인구수가 가장 많죠. 네. 그러니까 과천 출신인 배문수 의원 등 경기도 의원 49명은 경기특별도 설치 건의안을 최근 경기도의회에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네. 자치단체 가운데 인구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이들 업체들의 매출 등에서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그 정치, 경제, 행정의 중심지인 만큼
자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할 대표적인 지역이라는 게 이제 그 명분이고요. 네. 서울특별시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경기특별도를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들은 경기특별도 설치 및 행정특례법을 제정해서 경기특별도를 정부 직할로 해달라. 네. 이런 요청을 할 생각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시민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주에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 출범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고요. 야당이나 시민단체 동의를 미리 받지 않고 협의회 위원을 일방적으로 선정해 발표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네. 인천시는 지난 25일 위원 27명의 명단을 발표를 했고 바로 그 다음 날인 26일 시청에서 1차 회의를 이제 열었습니다. 예. 상당히 촉박한 일정이었죠. 그러나 그 첫 회의에는 그 16명만 참석을 했는데요. 인천환경연구와 인천경실련 등 시민환경단체와 야당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도 불참을 했습니다. 예. 시민환경단체와 야당은 시민협의회가 선임 과정과 일정 모두 그 진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예. 이럴 경우에 인천시의 매립 연장 꼼수에 들러리 세우려는 것이다. 이렇게 참석 거부 입장을 밝혔다고 그러네요. 인천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유정복 시장은 1차 협의회에서 사자 협의체 합의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은 별로 없다. 예. 현안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하고 시민 의견을 진솔하게 경청해서 매립지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예. 아, 최근 들어서 흡연자 위치가 점점 좁아들고 있습니다만은 서울의 모든 길거리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서울시 의회에 발의됐군요. 네. 종로 1 지역구 출신인 새누리당의 남재경 시의원 22일 서울특별시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남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보면은 모든 보도와 어린이 통합버스, 보행자 전용 도로를 이 전용 도로로 금연 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남 의원은 길거리를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기초 질서의 문제다. 말하자면 기초 질서의 문제로 보아서 그 전면 금지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네요. 예, 흡연자들 반발이 심하겠어요. 네,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담배를 피라는 말이냐. 예. 이제 이런 말을 합법하죠. 예. 그렇지 않아도 1월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담배값도 크게 올라 이 설 자리를 잃고 있는 흡연자들의 반발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살고 있는 대학생들의 평균 그 월세 원룸의 경우 42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났어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수도권 대학생들의 원룸 거주 실태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월세 보증금으로 일단 평균 1,400만 원 정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월세와 그 관리를 합해서 한 달에 대략 5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이 조사가 됐는데요. 네. 이 가운데 이제 월세가 한 42만 원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대학생들. 서울에서 생활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죠. 네. 그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를 선정했다고요? 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지난 26일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11곳을 선정 발표했는데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는 혁신지구형과 우선지구형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네. 혁신지구형에는 강북구와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은평구 등 7개 구가 선정이 됐고요. 우선 지구형에는 강동구와 동작구, 수대문구, 종로구 등 4개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혁신 지구형에는 2년 동안에 모두 20억 원이 지원이 되고요. 우선 지구형에는 3억 원이 이제 지원이 됩니다. 네. 혁신 지구에서는 그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이하로 감축하게 되고 학교와 마을 연계 방과후 학교를 실시하게 되며 또 일반고 직업교육 지원, 지역교육공동체 사업 등이 이제 그 추진되게 됩니다. 우선 지구형은 지역교육공동체 구축과 함께 학생 자기주도적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이제 주로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예. 그 경기도가 빠르면 9월부터 2층 버스를 운행한다고요? 네. 경기도가 이르면 9월부터 2층 광역버스를 운영한다고 지난 22일 발표를 했는데요. 예. 지난달 일부 광역 노선에서 2층 버스를 운영한 결과가 효과가 그 좋다고 이제 판단했고 국토교통부와도 2층 버스 운영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예. 이에 따라서 경기도는 우선 그 올해 13억 5천만 원을 투입을 해서 2층 버스 서대를 이제 투입하기로 했고요. 예. 2층 버스는 정부의 그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 이후에
경기도민의 그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제시돼서 지금까지 이제 시범 예. 운영을 해왔었죠. 한때 그 이집트에서 높이가 논란이 됐었는데 해결이 됐나요? 네. 경기도는 그 당초 시범 운행한 차량과 같은 4.15m 높이의 2층 버스를 도입할 계획했는데요. 예.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이 정도 높이는 돼야 된다는 이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 이 국토교통부가 관련법에 버스 높이가 4m로 규정되어 있다면서 그 난색을 표명을 했고 예. 경기도는 결국 그 관련법 규정을 주장을 했지만 이 4m짜리를 들여오기로 이 국토교통부와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 길거리를 걷거나 이제 등산 갔을 때 궁금한 그 꽃 또는 나무를 볼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은 그 이름을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다고요? 네. 서울시 농업기술센터가 나무와 꽃의 이름표를 달아주세요. 이런 제목의 홈페이지를 개설을 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길을 가다가 마주친 꽃이나 나무, 식물을 사진으로 찍어서 게시판에 올리면 그 이름을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예. 답변은 7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사진을 올릴 때에는 이 꽃과 나무, 식물의 전체 모습이 일단 나오는 게 좋고 예. 특히 이제 꽃과 열매, 줄기, 잎을 상세하게 찍어 보내면 좀 더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하고요. 예. 또 사진 촬영 일자를 덧붙이면은 어느 계절의 어떤 모습이다. 이래서 예. 정말로 확실한 예. 그 이름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백병기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사용 설명서. 요즘 뉴스를 듣다 보면 걱정스러운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특히 비행기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인명사고가 크게 나기 때문에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게 됩니다. 비행기 사고를 일으키는 여러 원인 중 하나가 악천후인데요. 이 악천후를 쓸 때 악천후로 써야 하는지 악천후로 써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몹시 나쁜 날씨를 뜻하는 악천후는 악하락, 하늘천, 기후후를 쓰므로 악천후로 쓰는 것이 바른 표기입니다. 한자어 표현인 악천후를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면 거친 날씨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악천후 대신 거친 날씨로 표현한다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이하림이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영화 저널리스트 그라치아의 김현민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진짜요? 네. 표정은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은데.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신 영화는 네. 어떤 영화인가요? 그 워터 디바이너라는 영화인데요. 예. 그 오랜만에 만나보는 약간 할리우드 감동 대작 이런 작품이라 예. 벌써부터 예매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작품인데 제목이 조금 낯설고 어렵지 않으세요? 그러네요. 디바이너라니 네. 이상하네요. 약간 뭐 수맥을 찾는 사람, 물을 예. 길어 올리는 사람 이런 제 뜻인데요. 이게 영화 속에서 주인공의 뭐 직업이기도 하고 아. 네, 큰 주제를 약간 상징적으로 품고 있는 예. 제목이기도 해요. 어떤 영화인가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갈리폴리 전투를 소재로 한 영화인데요. 예. 거기서 아들 셋을 전장으로 보냈는데 셋 다 실종돼서 아버지가 예. 그 아들들을 찾으러 가는 그런 줄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예. 전쟁 영화이면서도 또 가정영화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뭐 전투를 다루는 전쟁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찾아 나선 여정을 그린 부성의 영화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게 또 부성애로만 점철되는 영화는 아니고요. 네. 이게 그 터키 사람들이 침입당한 전투잖아요. 터키의 입장에서 보면. 네. 근데 그 사람의 시각으로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 이 전투를 바라본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 새로운 시각을 부여하는 영화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네.
그 주연을 맡은 러셀 크로우. 네. 이번에 메가폰도 잡았다던데 연출 데뷔작이라고요? 네. 연출은 처음인데요. 그 네. 워낙에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연기적으로는 뭐 더 이상 뭐 감동을박을 할 수가 없게 네. 훌륭한 명배우인데 확실히 배우라서 그런지 네. 이 극을 이끌어갈 때 되게 감정선이 훌륭한 것 같아요. 탄탄하고. 아. 네. 원래 글래디에이터도 나오고 레미제라블에서도 네. 나왔죠. 네, 최근에는 노아라는 작품에서 예, 예. 노아 역할을 하게 됐었죠. 아 그래요. 네. 그 국내에서도 꽤 인기가 있는 배우죠. 그렇죠. 너무나 탄탄한 지명도와 그 인지도를 예. 가지고 있고. 예. 네. 아, 두 번째로 소개해 주실 영화는 어떤 영화입니까? 그 팀 버튼 감독의 신작이에요. 예. 네. 빅 아이즈라는 영화인데요. 빅 아이즈라는 그림을 둘러싼 진실 공방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 빅 아이즈. 네, 그 눈 큰 소녀 그림을 보면 아실 거예요. 예. 네, 네, 뭐. 어떤 영화인가요? 이 영화는 사실은 실화인데, 예. 그 마가리 퀸이라는 여자 작가가 이 빅 아이즈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때 무명이었거든요. 예. 근데 재혼한 남편이 역시 화가였는데 그 사람은 네. 장사 수완이 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 여자의 그림을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는데 너무 그게 선풍적인 인기를 끈 거예요.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남자가 자기가 그린 것처럼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그림을 팔아서 부와 명성을 얻었기 때문에 예. 이 여자는 번복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도 사기꾼이 될까 봐. 예. 근데 딸 아이 앞에서조차 남편이 자기가 그린 그림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아. 그래서 거기에 발끈해서 남편을 고소하고 이 그림을 내가 그렸 라고 이제 그걸 납득시키는 네. 과정의 이야기예요. 어, 팀 버튼 감독하면 워낙 아주 독특하고 기이한 네. 느낌을 주는 영화 네, 만든 것 같아요. 가해선이나 뭐 이런 영화들 이번 영화도 있죠. 그런가요? 이번 영화는 그 팀 버튼 감독이 워낙 미장센의 특출난 감독이어서 예. 아름답기는 해요. 그렇지만 예. 뭐 몽상적이라거나 완전히 뭐 판타지라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되게 이야기의 진실을 따라가는 쫀쫀한 재미가 있는 스토리텔링에 더 집중한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이 영화가 마치 그 미술관에 온 것처럼 미술 작품 네. 보는 재미가 있다고요? 네, 네. 워낙에 이 그림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변주가 있었던 작품이라 거의 네. 뭐 400점 정도가 영화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영화 속을 따라가면서 뭐 미술관을 걸어다니는 느낌? 그런 네. 게 들기도 해요. 어, 주연을 맡은 에이미 아담스. 이 영화로 상을 받았어요? 네. 최근에 골든글로브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는데 작년에도 이 여자가 이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었어요. 2년 연속이에요. 근데 아메리카노스라는 영화로 받았었는데 에이미 아담스가 워낙에 뭐 엄청 예쁘거나 엄청 강렬한 인상을 가진 배우는 아닌데 예? 그래서 그런지 어떤 인물을 만나에 따라서 얼굴이 바뀌고 그 상세한 예, 심리 묘사에 뛰어난 그런 배우라서 네, 이 역할이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어, 세 번째로 소개해 주실 개봉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네, 이 애니메이션인데 뭐 어른들은 또 성인 관객들은 애니메이션에 대한 약간의 편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 작품은 어른들이 열광하는 작품이에요. 이제 진격의 예. 거인이라는 작품인데 이미 그 TV 시리즈에서 그 마니아들을 나왔었던 작품이에요. 아, 근데 뭐 내용은 뭐 되게 간단해요. 멸망 위기에 놓인 인간 세계를 점령한 식인 거인들과의 뭐 전투 이런 건데 예. 일단 내용을 들으면 유치한데 막상 비주얼을 보면 되게 강력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한때 우리나라에서 뭐 만화책 또 TV 애니메이션 네, 네, 나와서 네. 아주 열풍을 일으켰다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뭐 사람들이 패러디를 나왔잖아요.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진격의 뭐뭐뭐 무슨 예. 되게 큰 금붕어로 잡으면 진격의 금붕어 뭐 진격의 유성현 이런 식으로 그랬구나. 네 말을 하게 됐었죠. 네. 그때가 언제쯤이었어요? 그때가 불과 한 2년 전? 예. 네, 3년 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 이번 주에 볼만한 신작 영화 세 편을 쭉 네.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 이번에는 우리 김현민 기자가 추천하는 네. 영화 한 편. 어떤 영화를 추천을 해주셨습니까? 네. 그 신작은 아닌데 예. 제가 이번에 연말정산 시즌이어서 연말정산 하면서 예. 계산기를 막 두드리다 보니까 예. 되게 가난해진 여자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예. 그래서 그 되게 부자였다가 폭삭 망해서 고생하는 여자 이야기가 있는 우디 앨런 감독의 블루 제스민이라는 영화를 추천하고 싶어요. 블루 제스민. 네, 근데 이 여자가 굉장히 부잣집 마나님이었는데 예. 남편이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되고 홧김에 이혼을 해서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래서 예. 평소에 자기가 굉장히 무시하던 여동생 집으로 얹혀 살게 됐는데 예. 거기서 벌어지는 이 여자 이제 순환사예요. 근데 워낙에 잘 살던 버릇을 이제 잊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명품에 집착하고 예. 남들을 무시하고
나는 이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예. 자기가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막 거짓말도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더 망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누가 주인공으로 나오나요?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케이트 블란쳇이 예. 주인공이고 예, 그리고 뭐, 이 우디 앨런 감독이 워낙에 노장이고 위트 있는 감독이잖아요. 근데 예. 이 영화에서는 유독 현실을 직시하라고 되게 냉혹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 아무리 그래도 자기 주인공인데 되게 너무 괴롭힌다. 예. 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씁쓸하면서도 현실적인 느낌의 영화예요. 예, 국내에서도 개봉이 됐었나요? 네, 개봉했었고요. 아. 굉장히 인기 있는 작품이었어요. 네. 만약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그 영화 보고 싶다 하면 일단은 뭐 DVD를 구입해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요새는 유료 다운로드 됐기 때문에 예. 근데 보시면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되게 씁쓸한데 예. 내 이야기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저도 한번 빌려다 봐야 되겠네요. 네, 여자 주인공이 너무 예쁘니까. 아, 블랜쳇이 네, 한번 꼭 네, 보셨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그라치아의 김현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이 없어 청소가 행복한 LG 코드 제로 무선 청소기. 선이 없어 걸림 없죠. 코드 제로. 선이 없어 불편 없죠. 코드 제로. 자유롭게 청소해요. 행복하게 청소해요. 선이 없어 청소가 행복한 LG 코드 제로. 쉐보레 고객님, 2015년 새해 더 많이 받으시고 2015년 한해 자동차 보험료도 꼭 받아가세요. 지금 쉐보레를 구입하시면 최대 200만원까지 1년치 보험료를 지원해드립니다. 일부 자동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가스비 잡는 삼양입니다. 비트라미를 몰랐을 땐 외국 사람이라고 가스비 바가지 씌우는 줄 알았다니까요. 빠비앙!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은 귀뚜라미로 가슴이 잡는다고 알려줬잖아. 아하! 네 번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귀뚜라미 우린 귀뚜라미와 산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는 수학과 철학이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수학이 철학을 만났을 때 잠시 후에 포스텍 박형주 교수와 만나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0945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관련한 놀라운 이야기, 철학과 관련한 심오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 수학의 철학을 만났을 때. 상관없어요. 네. 수학을 통해서 삶을 배우고 또 철학을 통해서 삶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수학이 철학을 만났을 때 매주 이 시간 함께하시는 분이죠. 포스텍 수학과의 박형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그 영화 뷰티풀 마인드 얘기하면서 게임이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영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주신다고요? 네, 그러려고 하는데요. 이제 네. 오늘은 아직 개봉도 되지 않은 정말 네. 따끈따끈한 신작 영화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네. 그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인데요.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어요. 아, 네. 이게 이제 아마 다음 달에 국내 극장에서도 상영될 거라고 합니다. 예. 뭐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예. 근데 이게 이제 2월 달에 그 상영 전, 한 일주일 전쯤에 시사회를 할 예정인데요. 예. 그 제가 시사회를 진행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람에 제가 요즘 이것저것 찾아도 보고 뭐 줄거리도 예. 찾아보고 예고편도 보고 아직 영화는 전체 편편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예. 그러다가 아, 이 형, 이제, 오늘 뭐, 이 청취자들과 한번 얘기를 해볼 만한 예, 것 같아서, 예. 그러셨구나. 그, 교수님이
그 시사에 진행을 하신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이미테이션이라는 게임이 이 수학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앨런 투링이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수학자에 대한 영화거든요. 예. 이분이 그 영국 출신의 수학자인데요. 예. 그 20세기 전반부에 그 컴퓨터 개념을 창시한 분입니다. 예. 그 당시에는 아직 그 기계로서,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로서의 컴퓨터가 있기도 전이었는데, 예. 그 이미 그 기계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생각을 흉내낼 수 있다라는 걸 이분이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현대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립니다. 예. 그 실제 이 영화에서는 그 이제 셜록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도 국내에 잘 알려진 분인데요. 베네딕트 캠버베치가 이제 투링 역을 연기하죠. 예. 그리고 그 비긴 어게인의 키라 나이틀리가 저 여주인공입니다. 네. 예. 말씀하시는 도중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8347번. 앨런 튜링이라면은 스티브 잡스가 존경했다고 한 그분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그렇죠. 해요. 그렇죠. 사실은 그 이 애플사, 스티브 잡스가 공동으로 만든 예. 이 애플사하고 튜링하고 여러 가지 인연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애플사의 로고가 예. 그 사과인데 한쪽이 베어진 사과거든요. 그렇죠. 그 사과가 사람들이 튜링의 사과라고도 부릅니다. 예. 그 조금 비극적인 얘기인데요. 튜링이 예.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살을 할 때 그 저 사과에다가 이제 시아나이드라고 하는 독약을 넣고 그걸 물어서 자살을 했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그 한 입 뱀 그 사과가 튜링 사과라고도 부르거든요. 예. 하지만 애플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그 튜링과 예. 관계없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튜링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짐작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티 스티브 잡스가 튜링을 굉장히 존경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이미테이션 게임 그 영화의 그 주인공으로 이제 튜링이 주인공이 될 정도면은 그야말로 업적도 굉장히 상당하겠어요. 그렇죠. 그 이 전쟁의 방향을 바꾼다거나 하는 그런 인류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친 수학의 그런 예이거든요. 예. 그 이분이 수학자인데 근데 그 이제 2차 세계 대전 중이었죠. 예. 그 당시에 그 당시 연합군을 괴롭히던 게 이제 독일군의 유보트인데요. 예. 그 유보트의 그 공격 계획 등을 담은 그런 암호문을 이제 예. 연합군이 얻어냈는데 이 문제는 이게 이제 이 당시에 너무 난군불락의 암호였어요. 에니그마라는 그 기계가 만들었는데. 예. 그래서 근데 이걸 이제 튜링이 해독해냈죠. 그래서 예. 연합군의 승리를 이끌어냈는데요. 그 후에 그 영국 당시 영국 수상이던 이제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그 연합군의 승리에 가장 심대한 영향을 끼친 한 사람을 고르라고 한다면 그건 예. 앨런 튜링이다. 아. 이제 그 정도로 이분이 그 전쟁의 방향을 바꾼 그런 이제 수학자인데요. 예. 그 당시 그 전쟁의 긴박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이제 영화죠. 예. 그러니까 당시 앨런 튜링은 수학자로 나오면서 암호를 해독하는 그런 그렇죠. 역할을 하게 되는 네. 예. 그 이 영화 제목이 이미테이션 게임 하면은 굳이 번역을 하자면은 모방 게임 뭐 이런 뜻일 텐데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건가요? 예, 그 사실 그 이제 이 영화 제목이 이게 뭔가라고 저도 질문을 몇 번 받았는데요.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전문 용어입니다. 예. 인공지능에서 나오는 전문 용어인데요. 아. 그 이 모방 게임, 즉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표현을 그 튜링이 1950년에 쓴 논문에서 이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논문의 이제 주제가 이제 기계도 생각할 수 있는가, 즉 인공지능의 관계 이제를 질문을 다루는데요. 예. 이제 이 논문이 그 인공지능 개념을 이제 공상의 세계에서 과학의 영역으로 가져왔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어떤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 또 어느 정도 되면 생각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이런 주제를 다루는데요. 예.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게 뭔가 이제 이런 걸 정의해야 되는데 너무 추상적이고, 그렇죠. 이게 도저히 과학적으로 뭐 기준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 튜링이 이게 과연 생각할 수 있는가, 즉 인공지능 여부의 측정법을 이 논문에서 제시합니다. 그 예. 측정법이 바로 이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모방 게임이라는 걸 통과하면 생각할 수 있다고 하자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가의 측정의 기준을 말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네. 굉장히 좀 호기심이 생기는데 어떻게 뭐 IQ 테스트하고 비슷한 건가요? 어떻게라고? 네, 뭐 굉장히 정확하게 사실 지적하셨는데요. 예.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 요즘 현대 인공지능 이론에서는 이제 예.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표현보다는 튜링 테스트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론 튜링 본인이 이걸 튜링 테스트라고 부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예. 그 후대 사람들이 튜링을 기려서 이제 이름을 바꾼 거죠. 네, 예. 이제 튜링 테스트를 이제 그 튜링 본인은 이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불렀는데요. 예.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IQ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기계와 사람을 놓고 같은 질문을 던져서 결국 그 사람이 한 답과 기계가 한 답이 과정에 무관하게 같은 것을 얘기할 수 있는가를 이제 보는 그런 종류의 테스트입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가 뭐 인공지능 말씀을 하시니까 그 컴퓨터하고 그 체스 챔피언하고 왜 체스 대회도 두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인공지능과 관련이 있겠네요. 아, 그럼요. 그 실제로 저희가 그 어떤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약한 인공지능이라는 건 자아는 없는 하지만 그 인간의 사고를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예. 이제 그런 걸 IBM에서 만들었죠. 그렇군요. 체스는 컴퓨터가 이겼는데 바둑은 아직은 못 이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둑은 훨씬 더 복잡한 게임이죠. 예. 그 이미테이션 게임 그 영화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그 독일군과 연합군 간의 치열한 암호전 그게 아무래도 많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 이게 이제 당시에 그 독일군이 사용하던 암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니그마인데요. 이게 정말 난공불락의 이제 기계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애니그마로 이 암호화된 메시지를 이제 해독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수학자 투링의 모습이 이제 전쟁의 긴박함과 함께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하지만 이런 그 수학적인 부분만이 아니고 물론 예. 투링의 인간적인 측면도 다루고 있는데요. 예. 이제 그 사실 투링이 동성애자로 핍박받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인간적인 측면이 있는데 최근에 2년 전인가요? 영국 예. 총리가 그 당시에 그 투링이 받았던 그런 그 핍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 그 여러 그 사람들의 개별적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예. 이런 부분도 이 영화에서 담담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 동성애자 문제 뭐 예전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뭐 그 결혼까지 허용하는 등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곳도 많이 있는데 튜링 당시에는 좀 고생이 심했겠네요. 네, 그 당시에는 뭐 실제로 튜링은 그 화학적인 거세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 튜링이 목숨을 끊은 게 나이가 언제쯤? 42살이었을 겁니다. 예. 좀 수학계에서는 안타깝겠네요. 안타까운 일이죠. 실제로 그 투링이 원래 컴퓨터, 그러니까 개념의 창시자이긴 하지만 예. 그 말년에, 즉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그 생명 현상에 관계된 어떤 그런 연구에 처착했었습니다. 예. 그 이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기계가 인간의 사고를 흉내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도 결국은 생명 현상에 관한 어떤 그렇죠. 관심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예를 들어서 뭐 그 마지막 그 사망 직전에 했던 연구는 뭐냐면 치타는 전문이고 예. 그 얼룩말은 줄무늬인데 이렇게 그 다른 종류의 무늬가 나타날까 동물들이 예. 그런 것 실제로 그래서 이분이 그런 무늬의 패턴의 차이를 그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예.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재미있는 네. 일도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말씀하신 도중에 또 질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8490번 교수님께서 이미테이션 게임 시사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어디서 하나요? 강남 CGV에서 예? 2월 11일에 합니다. 2월 11일. 네. 그 2월 11일이면은 그때가 그 수요일이네요. 수요일입니다. 네. 아무나 가서 볼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아마 그 이 과학 이제 과학 관련 다루는 그런 이제 과학 그 동아 사이언스라고 예? 같이 하는데요. 예. 그래서 그 지금 이 뭐 예, 아무래도 그 숫자가 이제 예. 제한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겠네요. 예. 4558번님, 시사회에서 사회를 맡게 되셨다는데 어떤 걸 하시는 건가요? 영화 평론 같은 걸 하시나요? 영화를 같이 보고, 그리고 예. 나서 그 영화에서 나오는 수학 얘기도 설명하고, 투링 예. 인생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질문에 답하기도 하고, 뭐 그러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수학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많이 올 가능성도 있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영화 자체는 사실은 그 우리 어린 학생들도 즐길 수 있는 내용이라서 예. 어렵진 않기 때문에 그 제 생각에는 뭐 아마 좀 어린 학생들도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3504번님 질문 주셨어요. 수학에도 자격증이 있나요? 전문적으로 수학을 연구하는 분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석사학이라거나 박사학이라는 것들이 하나의 자격증으로 볼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 뭐 그 이외에 어떤 그 뭐 한자 능력 시험이라거나 뭐 예. 이런 거 같은 예. 뭐 아니면 영어 무슨 뭐 이렇게 토플이라거나 예. 이런 거 같은 시험은 없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9912번 오늘은 질문이 계속 많이 들어오네요. 그 휴대폰에 보면 잠금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수학이랑 관련이 있나요?
아, 잠금 패턴이요? 예. 그러니까 아마 휴대폰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네. 처음에 열 때 기호를 그리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은 나중에 그, 네. 다른 이제 제가 열려고 다시 할 때 그게 원래 패턴과 같은가를 보는 그렇죠. 그런 이제 그런 것들 비교하는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 패턴 인식이라고 하는 그 어떤 수학과 관련된 이론이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어, 지금 뭐 이미테이션 게임 얘기하다가 조금 질문을 받느라고 얘기가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이 이미테이션 게임 영화를 보게 되면 최근 국내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또 사이버 보안 이런 문제가 아주 관심이 높은데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뭐 최근에 카카오톡 감청 문제 때문에 국내에서 네. 이 저 사이버 보안에 대한 또는 네. 개인정보 보호와 보호에 대한 어떤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네. 그 일로 인해서 뭐 사이버 망명 사태도 있었죠. 네. 그 이제 텔레그램이라는 게 이제 새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이제 메시지 앱이 됐었는데요. 네. 이게 아마 서버를 외국에 둔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 텔레그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암호 알고리즘을 씁니다. 네. 그 상당히 높은 이런 암호 알고리즘이 이제 아주 높은 수준의 수학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네. 대학에서도 배우지 않는, 심지어 대학원 정도 가야 배우는 그런 수준의 수학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결국 그 수학이 이제 밑에 이제 깔려 있다고 보는 건데요. 네. 이제 그래서 사실 수학자인 투링이 실제 그 애니그마의 암호를 깨는 데 이제 기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애니그마도 수학적인 방식을 썼기 때문에. 예. 근데 역사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한 기원전 5세기 정도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암호가 예. 사용된 예가. 오. 그 당시 그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에 그 전쟁이 있었는데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암호가 사용된 그런 그 사례, 이제 기록이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스파르타와의 스파르타의 전쟁에서도 그 예. 역시 그 암호가 사용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 그리고 이제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가 있죠. 예. 이분이 또 암호를 애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암호학 책을 보면 이 앞에 도입부에 그 시저 사이퍼라고 하는 시저 암호라고 하는 것들을 보통 배웁니다. 예. 그게 이제 시저가 사용했던 암호인데요. 그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 상당히 초보적인 암호입니다. 예. 알파벳 수만 좀 이동시키는 그러니까 뭐 ABC 대신에 한 두 자리 이동 그러면 CD. 근데 이제 그러니까 글자가 이 알파벳을 A를 C로 바꾸고 이렇게 되니까 예.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제 문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이건 너무 해두기 쉽죠. 사실은 예. 조금만 노력해 보면. 예. 근데 이제 하지만 당시에는 이것조차도 해두기 힘든 거죠. 예. 그 뒤에 이제 수학이 발전하면서 심지어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도 예. 그 남부 연합이 사이퍼 디스크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암호를 썼었습니다. 예. 이제 예. 그러다가 이제 이 저희가 결국은 애니그마는 1918년에 그 독일 사람인 아르투르 쉐르비우스가 만든 건데요. 예. 이게 이제 역사상 최강의 보안성을 자랑했죠. 예. 애니그마라는 뜻 자체가 그쵸. 그게 뭐 수수께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 난제, 난공불락 이런 것들이 결국 수학자의 투지를 이제 불태우게 하는 예. 이제 이런 건데요. 예. 사실은 이거는 어느 정도 수학을 공부한 수학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그 조금 공부를 해서 이제 노력을 해볼 수 있는 네. 실제로 최근에 정보보호의 이런 세계에서는 해커와 그럼 이제 해커들과의 싸움이죠 결국은 그렇죠. 정보 보호를 하려는 사람들과 해커들과 네. 싸움도 결국은 이런 그 암호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화이트 해커를 흔히들 그 말하자면 그런 거 보안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지칭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 그, 이제, 보통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컴퓨터로 뭐, 무작위로 예. 마구마구 이것저것 해본다고 생각하지만, 예. 그렇게 하려면은 뭐, 정말 이건 몇백 년 걸려도 못 푸는 그런 암호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떤 전략을 갖고 수학적인 방식을 가지고, 이제 어떤 그,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실제 무작위로 해보더라도 그걸 해보는 그 범위를 좁혀야 되거든요. 예. 그 좁히는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학을 사용하는데요. 그 예를 든다면 이제 흔히 사용되는 방식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정보기관인 예. 그 CIA 같은 데서 그 극비 보안 정보를 보호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이제 RSA 암호라는 건데요. RSA. 예, 이게 이제 뭐냐면 소인수 분해를 씁니다. 예. 소인수 분해라는 게 제가 12를 드렸어요. 예. 그러면 그거에 소수 그거는 걸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소인수 분해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의 소수는 그러니까 그걸 나누는 소인수들은 2하고 3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커져요. 예. 이제 커지면 한 몇백만 제가 숫자를 주면 그 그렇죠. 소인수 분해하라고 해보라고 하면 그렇죠. 이거 이제 날 세는 거죠. 예. 예. 커지니까 심지어는
이게 소수인지 아닌지 한 몇 억짜리 소수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 중에는 그걸 일부 다 하나 나눠봐야 되는데 예. 그러다가 이제 거기까지 가다가 날새는 거예요. 이제 예. 이게 그러다 보면 그 사이 이게 그 쉽게 말하면 자 내가 시비를 줄 테니 너가 그거의 소수를 알려주면 그러면 내가 문 열어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큰 이제 숫자를 쓰면 예. 이제 소수 분해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이 정보가 보완이 되는 이런 방식을 CIA에도 썼는데요. 예. 당시에 90년대 초반에 그 수학자들이 그 점수론의 최근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그거를 뭐 슈퍼컴퓨터를 동원해서 실제 깼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것 때문에 당시에 그 이 정보 그러니까 이 국에서 사용하는 암호 체계가 통째로 다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말씀 아까 듣다가 보면은 그리스하고 페니시아 전쟁에서도 암호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당시에도 그럼 수학자들이 꽤 있었나 봐요. 네, 그게 사실 그 시저 암호 정도에서는 뭐 아주 수학적인 방식까지는 필요 없었는데요. 예. 이제 그 뒤에 이제 조금 더 가면 예. 이제 수학적인 방식을 씁니다. 사실은 이제 통계학도 많이 씁니다. 그렇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이게 암호화를 시켰는데 이제 예. 여러 가지 복잡한 방식으로 시켰는데 원래 한 방식을 몰라도 빈도를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우리가 사용하는 보통의 문장들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X는 별로 많이 안 나오고 A는 자주 나오고 이런 이제 빈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암호화 해가지고 전혀 의미 있는 모임을 모르겠는데 거기 나오는 어떤 특정한 단어들의 빈도를 보면 대충 어느 단어가 어느 뭘 거라고 추측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이런 걸 할 때 그 빈도나 이런 걸 확률도 우리가 계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굉장히 통계학도 들어가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역사상 그 역사를 바꾼 그런 암호 전쟁이 꽤 많았었습니다. 예. 전쟁도 있었지만 권력 싸움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16세기에 그 영국의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여왕과 예.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었던 메리 여왕 사이에 아. 그 당시 왕위를 놓고 한 싸움이 있었는데요. 예. 결국은 이제 이 메리 여왕이 집니다. 예. 그래서 그 투옥되고 나중에 결국은 이제 사형당하는 것으로 이제 비극적인 종말을 고하는데요. 예. 당시 그 투옥됐던 당시에 이분이 그 외부의 지지자들과 그 암호 통신을 했는데요. 서신 교환을. 아, 이제 그거를 결국은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해독해 내면서 그걸 가지고 결국은 이제 처형의 근거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결국 암호전의 어떤 승패가 그 역사를 바꾼 것으로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말씀 나누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3049번이 질문을 주셨어요.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수학자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왜 좋아하는지 알려주세요. 저희 집 아이가 수학을 좋아하는데 위인전이라도 사주려고요. 아, 네. 뭐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힐버르트를 좋아합니다만. 힐버르트. 예, 힐버르트. 근데 그분의 그 전기는 한국에도 우리말로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린아이라면 예. 힐버르트 전기는 아직은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예. 제가 대신 이제 추천할 만한 것은 그 일본 분인데요. 예. 일본 수학자군요. 네, 네, 네. 그렇죠. 그 성함이 잠깐 생각이 나는데.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의 대신 책 제목은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 학문의 즐거움입니다. 학문의 즐거움. 네. 네. 수학의 즐거움이 아니라 네. 학문의 즐거움. 이게 왜 제가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걸 권하냐, 이 책을 권할 수 있냐면 보통 네. 대부분의 수학자들의 전기를 보면 네. 너무나 천재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와 연관을 못 져요. 아, 나는 천재가 아닌데 이분하고 내 인생은 좀 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 이분은 상당히 그 평범한 사람입니다. 예. 근데 굉장히 철학적이고 이런 자기 책을 읽고 혼자만 사고를 하고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그 자기 생각을 그리고 수학에서의 문제와 연관을 이어서 그리고 해결해내고 필리상까지 봤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이 평범한 사람도 세계적인 수건 정말 그 수학적인 업적을 낼 수 있다라는 걸 예. 증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 작가가 바깥에서 히로나카 선생님이죠. 네, 물입니다. 히로나카의 학문의 즐거움 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천재가 아니어도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는 수학자 업적을 낼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스텍 수학과 박형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쾌한 카타르시스 댄젤 워싱턴의 화끈한 액션 무질서한 세상의 균형을 맞춘다 정통 하드보이드 액션 더 이퀄라이저 1월 28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양치를 할 때
아픈 잇몸에 직접 작용합니다. 잇몸 치료와 양치를 한 번에 바꾸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어르신들의 근육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몸짱 트레이너들.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해 강원도 유촌리 마을을 찾았답니다. 아이 시원하다. 아이 시원하다. 기프트카 덕분에 표정까지 확 풀리셨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그룹. 우리 택통신 대표번호 101. 101로 인터넷에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갈 때 CCTV 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